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음질 비교를 위해 갤럭시 버즈 프로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WS 중 마이크 품질이 좋은 걸로 알려진 에어팟 시리즈는 마이크가 길게 내려온 형태라서 입과 가깝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 에어 V3와 구조가 비슷한 갤럭시 버즈 프로를 택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크리에이티브 아웃라이어 에어 V3 이어셋을 활용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유닛당 마이크가 2개, 총 4개를 탑재했는데요. 제조사가 밝혔듯이 전지향성 마이크 유닛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로 인해 주변 소리를 제거하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로 수음하는지 스피커로 지하철 소음을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많이 갤럭시 버즈 프로로 지하철 안에서 생활을 하는 상황을 구현해봤습니다. 목소리는 이 정도로 들리게 됩니다. 두 제품 모두 마이크로 들어오는 주변 음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갤럭시 버즈 프로 쪽이 소음을 더잘 제거하면서도 목소리를 살렸습니다. 반면에 아웃라이어 에어 V3는 큰 소리를 제거하지는 못했고, 목소리가 묻히는 경우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음질 자체는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노이즈 캔슬링에서 아쉬운 점을 보였습니다. 물론 갤럭시 버즈 프로가 유독 마이크 품질이 좋은 탓에 극적으로 비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아닌 일상 소음 안에서는 문제없이 통화할 수 있으니 이점 고려하시어 제품 구매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